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가상환경 윈도우즈 7에다가 저희가 취약한 웹환경 DVWA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는 과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MS 버추얼박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가상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라이센스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요. 이미지 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상 환경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강의에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윈도우즈 7에서 할 겁니다. 뭐 윈도우즈 10에서 여러분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되어 있는 이 호스트 OS에서도 하셔도 되는데, 우선은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에 요거 윈도우즈 7을 선택을 하고, 저는 VMware를 사용하기 때문에 VMware를 사용을 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초기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환경에서 윈도우즈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저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설치했던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APM을 좀 설치를 합니다. APM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파치 웹 서버를 하나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SQL보다는 요즘은 MariaDB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설치를 할 거고요. DB죠. 그 다음에 이제 그 DVW 같은 경우는 PHP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PHP 환경을 설치를 이렇게 세 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M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MariaDB, MySQL 이렇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APM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설치할 때는 예전에 이제 APM 셋업이라고 한 건데 절대로 APM 셋업을 이제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XAMPP 여기다가 이제 뭐 펄이나 파이썬까지 포함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제공된 윈도우즈 환경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환경이에요. 운영체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XAMPP 32비트라고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XAMPP 32비트를 검색을 한 것이고요. 요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32비트 환경의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가상 환경에다가 옮깁니다. 가상에다가 옮기고 나면은 이렇게 설치 파일이 하나 나오죠. 요것을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하셔도 되는데 보안상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설치 과정들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저는 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위자드 화면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설치 완료 화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판넬을 지금 실행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은 피니시를 누르시면은 앞에서 설치했던 이 아파치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MariaDB, MySQL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판넬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웹서버나 이제 MySQL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실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스타트를 누르시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화벽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언로를 SS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이제 웹서버를 동작시키는 것까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동작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 포트는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된 환경에서 이것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가 이제 봐야겠죠. 그랬을 때 HTTP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우리가 웹서버를 동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시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XMPP라고 한 것이 바로 이제 아파치, MariaDB, PHP, 펄이 설치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이전에 제가 공개했던 영상에서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VWA.
웹 취약점에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취약한 웹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DVWA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VWA 다운로드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요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zip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zip 파일도 이제 이 가상 환경에다가 이제 호스트에서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그다음 이 가상 환경에다 그냥 컨트롤 V 하셔도 옮겨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zip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우리가 웹 서버에다가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이제 옮기냐면요. 우선 압축을 한번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한번 해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소스 코드가 있는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압축을 해봤고요. 자, 압축을 해제하시면 DVW master라고 있고, 이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얘를 통째로 옮기도록 할게요. 어디다 옮기냐면요. 여러분들 XAMPP 쪽에, 그 다음에 아파치 쪽인가요? 네, 아파치 쪽, 아파치가 아니고 htdocs 여기 폴더이고요. 이게 이제 요거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화면입니다. 그 화면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것은 dvwa라고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 다른 것도 다 삭제를 하고 요것을 요 밖에 있는 것을 요것을 복사를 해서 요 메인에다가 놓으셔도 됩니다. 이 htdocs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는 바로 이 아파치 웹서버의 루트 페이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트 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을 그냥 설치를 하시면은 안 되고요. 설치를 안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현재 여기다가 우리가 이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한 DB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아까 컨트롤 판넬 있죠, 거기서 쉘 있죠, 요거요, 요것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MySQL에 접속을 하는 것을 붙이도록 할게요. -p 이렇게 옵션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바로 접속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보안상 별로 좋지는 않은데 현재는 그냥 테스트를 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패스워드도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MariaDB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좀 키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MariaDB가 설치되고 난 뒤에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DVWA라고 해서요. 하나 만들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reate database DVWA라고 해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쇼 데이터베이스라면은 우리가 만든 DVWA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패스워드를 그냥 이제 빈 것으로 놔뒀는데 빈 것으로 놔두면은 좀 불안하겠죠. 나중에 접속 정보도 들어가겠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MySQL에 빈 쪽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XMPP가 설치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MySQL 빈으로 가시면은 여기에 MySQL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MySQL 아래쪽 쪽으로 가시면은 어드민이라고 하는 요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설정해주는 그 패스워드나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 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하나 CMD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D,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야겠죠. 그 다음에 MySQL admin, 그 다음에 나는 루트의 패스워드를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패스워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 2, 3, 4로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 여러분들은 좀 더 복잡하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 2, 3, 4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럼 다음에는 여기에 접속을 할 때는 이제 패스워드가 입력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DVW의 접속 정보 같은 경우에도 요것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안상으로는 제대로 한다면은 루트라고 하는 계정들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었고요.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ySQL, 다시 위에 상단으로 가가지고, 아까 저희가 DVWA를 압축 푼 데 있죠? 여기에서 몇 개를 좀 고쳐야 돼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셋업이요. 그래서 요것을 노트패드,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나 그런 것들로, 예, 설치를 해가지고, 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폰트를 좀 늘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setup.ph 파일을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아래쪽에 지금 현재 쭉 보시면은, 이 setup 파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setup 파일이 아니고, 여기서 config 폴더, config 쪽에 config.php, 뭐, 데스트 있죠? 요것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요. 얘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예, 지금 현재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config.inc.php라고 있어요.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이 확장자가 저 같은 경우 설정해서 확장자가 지금 현재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들 확장자가 안 보이면 탐색기에서 Alt-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폴더를, 예,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옵션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뷰 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바로 요거 하이드, 그 다음에 확장자를 숨기겠다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해제하시면 됩니다. 항상 알고 계셔야 하는 팁이에요. 이거는요, 알고 계시는 팁이고. 자, 그래서 config.inc.ph 파일은 이제 설정 파일이고요. 요것을 다시 노트패드로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설정 파일들을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가지고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루트 라고 했죠. 유저네임,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죠. 127.0.0.1 이란 것은 로컬호스트라고 똑같습니다. 현재 이 같이 우리가 아파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설치가 된 것이고요. 저는 1234로 했었죠. 여러분들은 뭐 달리 설치를 했다면은 이렇게 뭐 다른 걸로 설치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저장을 하고 닫아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를 더 설정을 하게 될 건데, 요거는 이제 DVW에서 일부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아파치죠. 아파치 쪽에 config 우리가 설정한 곳에다가 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php inf이라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php하고 관련된 어떤 설정들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건데, 보안상 설정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요 dvw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취약하게 설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살짝 보안적으로 조금은 취약하게는 일부러 좀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nf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컨트롤 f 눌러 가지고 검색을 할 건데, 어떻게 검색하냐면요, allow url include 라고 해 가지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 next를 하시면 이게 off로 되어 있죠. 이것을 on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하세요. save 저장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닫은 다음에, 그러면 다 설정이 됐죠. 다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php 스탑을 하시고 다시 스타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된 것들이 이제 반영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설정이 됐어요. 다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요. 똑같이 저희가 접속을 할 건데,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dvwa라고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은 뭔가 나오죠. 예,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가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드민, 그 다음에 패스워드, 어드민 패스워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셋업 페이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뭐 이런 것들도 다 설정을 해주면은 일부 취약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위에 것들만 조금 이렇게 S가 다 나오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루트가 잘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create reset 데이터베이스 하시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뭐뭐뭐뭐뭐뭐해서 오케이 하고, 예, 다시 자동으로 여기로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나와요. 안 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어드민 패스워드를 다시 입력하시고 로그인 페이지를 입력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취약한 DVW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DVW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환경에서 가상환경에서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는 메타스플로이트 탭을 버전 2에서도 DVW가 기본적으로 탑재돼 가지고 취약하게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환경에서 설치를 해봐야만이 이제 공부가 되겠죠. 웹서버 공부가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도 일부 공부가 되고, 예,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윈도우즈 7 환경에 이제 APM을 설치를 해서 DVW 취약한 서버까지 설치하는 과정들을 쭉 살펴봤습니다.